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다육이, 염자 다육이입니다. 염자 다육이. 이게 이제 그 10cm분에 심은 염자 다육인데, 제가 니치소일, 우리 구독자분들이 니치소일을 전국에서 이렇게 시킬 때마다 이 염자 다육이를 선물로 제가 이렇게 하나씩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염자 다육이입니다. 지금 예, 종류가 두 가지예요. 입이 좀 작은 것, 소엽과 입이 좀 넓은 것, 예,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입이, 이놈은 입이 넓죠? 이놈은 좀 입이 짧고. 그래서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씩을 랜덤으로 제가 계속 니치소일 구입한 고객에 한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독자분들은 너무나 염자 다육이가 많아요, 이제. 다른 거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 이게 10cm분에 제가 직접 삽목한 것이고, 이거는 15cm분에 염자 다육이를 이렇게 큰 것을 작은 것을 이렇게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크면은 작으니까. 그래서 이걸 옮겼고, 이것을 또 큰 화분에다가 옮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니치소일 이렇게 마거진 데에다가 이 화분이 로즈 3호입니다. 3호. 로즈 3호. 노즈 3호가 품절돼 가지고 제가 이제 주문을 했어요. 노즈 3호하고 4호, 노즈 3호하고 4호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 노즈 3호에다가 이 마그네에다가 염자 다육이를 한번 심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염자 다육이 보내주시면은 어디다가 어떻게 심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마거진 데에다가 생활용품 사용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이 마거진 데에다가 이렇게 재보세요. 한 절반 정도 되네요, 크기가. 그러면은 니치소일도 절반 정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절반 정도 이렇게 넣어보고 가볍게 눌러요, 흙을. 그리고 그대로 빼세요. 그대로 빼서 여러분들 흙을 털지 마세요. 털지 마시고 이것을 그대로 가운데에다가 센터 중앙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놓고, 가운데에 놓고, 너무 심은 자리가 들어갔으면은 니치소 이렇게 조금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심은 높이만큼 비슷한 이렇게 맞춰요. 얘가 앞에죠. 이것도 앞으로 되도록이면은 반듯이 중앙에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소일을 또 이렇게 넣어주세요. 골고루 이런데다가 심어 놓으면은 물도 안 새고 굉장히 좋습니다. 마거진 용기에 쓰는데 니치소일 전용 흙입니다. 모든 화초를 심을 수 있습니다. 다육이도 난도 관엽식물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눌러주세요. 살 눌렀다면은 넣은 듯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넣기보다는 저는 이제 주로 이 인조이끼를 약간 물기를 묻혀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덮으세요. 보기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해보니까, 이 전에도 제가 심는 방법 이렇게 계속 이 염자 심어 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작은 데다 심습니다.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그대로 놓기도 해보고, 마사토 놓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놓아봤지만 그래도 내가 경험상 보니까 이 첨경, 이 마른 이끼, 이 건조 이끼, 인조 이끼로 하는 것이 여러 모습으로 제일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찌인가 모르겠어요. 조금 약간 또 물을 제가 이렇게 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줄 때 마거지는기 때문에 물이 안 셉니다. 이 니치소일이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력, 간직하고 있는 흡입력이 일반 흙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천연 광물질로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수분이 그런대로 있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두 가지 물을 한두 가지 없이 주면 안 돼요. 이 화분에 3분의 2를 감안해서 처음에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1리터, 이건 1리터거든요. 그러면 한 500cc 정도 좀 되겠죠. 조금 더 줘도 상관없지만 평균적으로 항상 그 그릇에 절반 정도. 그 이후에 물은 어떻게 주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식물 상태를 쪼글쪼글인가 처지는가 식물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끼를 이렇게 거들러 보세요. 이렇게 들어 보세요. 마사토로 하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육이는 이파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번식이 경직 엄청 잘 돼요. 잎꽂이도 되고 적심해 가지고 뿌리가 잘 내려요. 그래서 번식이 잘 되고 해서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 부자 된다 그런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갖고 이것을 다 많이 킵니다. 부자 된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 동전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다육이 염자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번식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제가 하나씩 넣어드려요. 그리고 키우는 방법은 주로 햇빛을 충분하게 보고 한여름에 직사광선 좀 피해 주시고 그 외에는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보고 통풍 바람을 충분하게 봐야 돼요. 통풍이 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얘가 너무 웃자라요. 웃자라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웃자라면 이제 커트를 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짱짱하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꽃필 무렵에는 좀 더 이제 나이가 먹어야 되고 꽃피는 조건들을 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크는 상태에 따라서 저는 계속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니치소일 다양한 이렇게 6리터짜리 있고 20리터 있고 50리터는 흰색 포대로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니치소일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주소하고 이름하고 수량 적어주시면 제가 계좌번호에서 택배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반려식물 제가 염자 다육이 선물로 드리는데 심는 방법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